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그 형하고 형수하고 뭐 있었던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또 뭐 했지 않습니까? 또 이재명 잘 알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과 각을 세워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측을 비판했던 그 아주 무서운 이재명. 그 투사, 이재명 투사. 정의의 투사가 아닌 그의 정치 투사, 이재명. 정의의 투사가 아닙니다. 그는 확실히 정치 투사입니다. 정치인, 투사 정치인입니다. 투쟁 정치 출마 선언합니다. 윤석열 총장 출사표 던집니다. 오늘. 아, 내일.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합니다. 이번 주에. 감사원장 사퇴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선 시계가 왕창 뜨거워지는 소위 용광로 온도가 제대로 작동돼서 쇳물이 녹아내리는 그런 용암이 되는 바로 그러한 주가 이번 주입니다. 또 여당은 말이죠. 민주당은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이재명이 내달 1일 영상 출마 선언하고 이낙연이 뭐 경선 링 등판을 예고하고 난리들 났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내일 출마 공식 선언하고요. 홍준표는 비전 발표해야 합니다. 유승민, 황교안은 대선 행보 나선다고 선언합니다. 여야 유력한 대선 주자들 출마 선언이 줄줄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른바 이번 주를 갖다 대선 슈퍼 위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이 올라갑니다.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은 28일부터 사흘간 예비후보자 등록 받고 2주간 대선 레이스를 해서 본격적으로 돌아갑니다만은 국민들이 아마 별로 호감을 글쎄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뭐 별로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재미있겠습니까? 오히려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퇴 선언하고 뭐 윤석열 총장이 여기 가서 어떤 검사, 좌천된 검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열을 올리면 국민들이 거기에 그냥 우라통이 터져서 분노를 함께 하면서 정말 화염 같은 분노가 나오는 그것이 더 인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 민주당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감정이 그냥 좀 식어 있는 감정, 관심이 좀 별로 없는 듯한, 뭐, 이재명에게도 별로 관심, 뭐, 글쎄요. 뭐, 없는 듯, 지지자들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죠, 또. 폭발적이 나올지. 아마 싸움이 나올 것 같아요. 싸움이 붙어도 아주 폭로전이 막 나올 것 같아요. 이재명 민주당에는 아 근데 이재명한테 어저께 김부선 알죠 영화배우 김부선이가 어저께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재명 겨냥했습니다. 이재명에게 옛날 자유당 때 정치 깡패 이정재하고 똑 닮은 자가 바로 이재명이야 하고 소리를 외치댔습니다. 어저께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파일을 갖고 있다는 거.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죠. 앞으로 봐야 알겠죠.
그게 그런 얘기들이 사실로 들어가면 이재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좋아할 사람 이재명이 그런 의혹이 사실로 만약에 드러난다면 치고받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다음 순위가 이낙연이가 회심의 미소를 짓겠죠. 아주 또 이걸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이 기상천외한 무슨 짓을 할지 무슨 일을 벌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나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벌지 예측 가능한 사람이 있고 예측 가능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예측을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자, 이제 또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대선 등판을 앞두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나갈 것인가, 나가지 않을 것인가, 이두 가지 놓고 열심히 고뇌에 들어갑니다. 결국 인지도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됐지만 이미 주요 후보들은 이제 인지도를 뛰어넘어서 메시지 경쟁하면서 메시지를 또 뛰어넘어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장의 폭발력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오히려 야권이 더 폭발력 많죠. 또 야권이 이기려고 하는 홍준표 만만치가 않습니다. 홍준표는 또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다이너마이트 TNT를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윤석열 총장이 좌천된 권력 수사 검사들에게 검찰 잘 지키라는 전화를 했다는 것.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큽니다. 윤석열 총장은요, 그 좌천된 검사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유세 한 번만 하면 말이죠. 그걸 듣는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도처에, 전국 도처에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대선 플랫폼 전쟁을 또 시작합니다. 과연 어디가 플랫폼이 될 수가 있는가? 밖에서 할 것인가? 밖에서 소위 빅텐트를 쳐서 어떤 정당, 지금 고영주 변호사가 당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당, 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대선 누가 될 것이냐? 대통령 선거 누가 될 것이냐라는 주제로 아주 유명한 그 연사들이 나서서 그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가 사회를 보면서 오늘 2시 반에 무엇이 열리느냐?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2020년, 21년 대통령 누가 될 것인가? 아주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대토론이 벌어집니다. 프레센터에서입니다. 프레센터. 네. 아주 이번 주는 아주 뭐 심심치가 않겠습니다. 이 감사원장, 최 원장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재기능을 할수 있도록 직을 내려놓겠다는 취지로 사의 명분을 틀림없이 밝힐 것이다 라고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만 자신을 향해서 대선 직행 논란을 감안해서 당분간 물밑에서 조용히 대선 작업을 하지 않을까 밑그림을 그리면서 국민의당 입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밖에서 빅텐트로 할 것이냐. 근데 국민의당 입당을 지금 상당히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유승민이라든가 유승민 때문이 주로 그렇죠.
유승민. 소위 탄핵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당을 섣불리 들어갈 것인가? 또 탄핵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자, 국민의 힘은 좋은데 그 주체들이 탄핵파들인데, 소위 복당파들인데, 홍준표 복당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홍준표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나가서 선거 치르고 공천을 안 주니까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한 순수 복당파고, 여기 복당파는 탄핵 복당파. 대표가 유승민입니다. 이런 분들의 그 껄끄러운 정치공학,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플랫폼 정당이 지금 또 헷갈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래저래 그렇습니다. 아, 여하튼 다음 달초 현역 의원들 지지 모임인 희망오름을 발족한 그런 또 모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바로 올라섭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당대표는 연세대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고 대선 행보를 공식화합니다. 그건 뭐 하태경이까지 나오니 뭐 하태경이가 무슨 대선 후보인가 했더니 대선 나온다고 합니다. 네. 또 있습니까? 네. 아, 빠졌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분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딱 경선에서 단일화를 만드는 수은갑 안철수 대표. 이분에게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분은 강원도 철원의 전적지를 방문하는 안보 행보를 하겠다고, 거기에 집중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참 안철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안철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철수가,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안철수가 옆에 참모들이 조금 부실하지 않나. 참모들이 좀 부실하지 않나. 제갈량 같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좀 없지 않나. 다른 후보들은 다 제갈량 같은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안철수는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의 그 가지고 있는 그 함수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왜? 정신 구조가, 의식 구조가 아주 선명합니다. 저는 안철수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 그런 순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과학도이고 의사이고. 또 정치를 10년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당한, 많이 수련된, 훈련된 그런 정치인인데, 양질의 정치인이죠. 네. 아주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아, 이분은 또 전적지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안보 행보입니다. 참 특이합니다. 좋습니다. 네. 내일 새벽 대한민국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